런닝머신 한 시간은 이길 수 없다. 런닝머신 두 시간은요? 두 시간은 지금 초기 환자에게 좀 식이 요법 이렇게 해라 네. 라고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? 저희가 이제 당뇨 교육을 식이 교육을 해요. 그럼 뭐 음식은 요 그램당 얼마이고 이런 걸 복잡하게 막 식단표를 짜주거든요. 그런 것들 다 지키면 제일 좋죠. 근데 저는 이제 쉽게 환자들한테 팁을 드린 거는 뭘 좋아하세요 물어봐요.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쭉 써보라 그래요. 이 중에서 두 개만 안 먹겠다고 생각을 하라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거죠. 당뇨에 이런 건 당뇨에 좋지 않아요 라고 지적을 받는 음식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나의 음식에 대한 당뇨에 대한 영향은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너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. 한 번에 이거 다 끊어라라고 하면 너무 큰 숙제처럼 느껴질 텐데. 그러니까 숙제가 크면 숙제가 많으면 안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숙제는 할 만큼 내줘야 되는 거예요. 네, 네. 식이요법에 대한 네. 얘기를 좀 나눠봤고 그러면 당뇨 초기 환자에게 이러한 운동을 권한다라고 네.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운동도 중요한데 운동 굉장히 당뇨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운동은 예를 들어서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그냥 걸어요. 공원을 걷는단 말이죠. 걷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극복이 안 되고 보통은 근력 운동의 스트레칭 같은 거죠.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라든지 이런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데 보통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한 번 할 때 50분 최대한 보통 평균 50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하도록 권고해요. 운동이 몸에 주는 효과는 48시간 정도 간다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해줘야지 그 운동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반반 정도 하고 또 하나 운동을 하시라고 하면 먹는 거에 좀 여유를 두신 분들이 있어요. 나는 어차피 운동하니까 이거 좀 먹어도 되나? 제가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 드려요. 런닝머신 한 시간은 단팥빵을 이길 수 없다. 빵 하나를 런닝머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식이를 조절 못하면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워요. 런닝머신 두 시간은요? 두 시간은 두 시간은 이제 관절에 무리가 와요.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런닝머신 한 시간이 단팥빵을 이길 수 없다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. 가장 충격적이었어요. 이제 뭔가 초기 이제 당뇨를 진단 받으신 분들께서 네. 우려가 많으실 텐데 좀 조언의 말씀 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대한당뇨병학회란 학술단체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너무 우울해하니까 당뇨병은 그렇게 우울한 병은 아니다.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병인데 당뇨병을 진단받는 환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고혈압, 고지혈증보다 너무 우울해하세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식이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먹는 약들도 장기간 먹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을 너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옆에 친구는 당뇨가 없어요.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고 쳐요. 그러면 똑같은 나이대 비슷하게 살지만 내가 당뇨를 좀 일찍 알았다는 건 불행하지만 훨씬 더 좋은 식사와 좋은 생활 습관을 더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. 오늘의 주제였던 골든타임 5년을 잘 보낼 수 있고 그럼 난 당뇨는 있지만 그렇게 생활관리를 안 하고 5년을 허비했던 비당뇨 친구보다 나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생활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만성 생활 습관병인데 생활관리 자체가 너무 본인 삶에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삶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당뇨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인슐린 주사 이렇게 약간 위험한 그렇죠. 것만 떠올리는데 그렇죠.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네. 좋은 기회다라고 네, 생각하고 네. 긍정적으로 네, 네. 노력을 해보시면 네.